언니 사표 내는 거야? 왜? 너도 알잖아. 엄마가 사표 내기 바라시는 거. 단지 엄마가 원하셔서 내는 거라고? 다른 이유가 더 있으면 좋겠니? 정직하게 말해. 수영 오빠 때문이잖아. 수영 오빠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영채 생각은 정확합니다. 수영은 매일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조여들어오는데 종태는 언짢게 헤어진 뒤 며칠째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박종태 씨는 어떻게 하고 있어? 내가 그 속 모르겠어. 아니, 말은 응? 시집 갈 때 한무게 챙겨주겠다고 하지만은 너희 딸 데꼬가 월급 반푼 안 주고 부려먹고 억울한 소리해서 내쫓은 거는 결국 지금까지 부려먹은 것은 다 없던 걸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냐고요. 영모 엄마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나쁜 사람이 따로 있까니요. 아랫 것들 우습게 생각하면 나쁜 사람이지. 어, 영채야 잘 왔다. 요거 좀 잡아봐. 엄마, 언니 은행 사표 낼 건가 봐. 지금 사표 쓰고 있어. 아니, 뭐 때문에 사표를 내? 아니, 혼인 날짜를 잡은 것도 아닌디. 무슨 생각으로 사표를 썼어? 엄마가 원하셨던 일이잖아요. 엄마가 원해서 사표를 썼다고? 피곤해요. 집에서 좀 쉬고 싶어요. 아버지 아무 연락 없으셨니? 무슨 연락이요? 지난번에 중매 들어왔다고 했었잖아. 정읍의 청소를 하고 온 재단인지. 만났어요. 누굴? 김경수라는 사람.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나? 은행에 찾아왔었어요. 그 얘기를 왜 이제서 해? 한번 만난 걸로 끝이니까요. 왜? 마음에 안 들었어? 그쪽에서 부탁했어요. 교제하는 사람 있다고. 마음에 안 드는 걸로 해달라고. 저 빨리 치우지 못해 안달하지 마세요, 엄마. 내가 괜히 안달하니? 당분간 집에서 살림 배울게요. 그러면 됐죠? 왜 영선이 마음을 바꿨는지 정옥은 영선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아니, 철갑처럼 단단히 빗장을 걸어 잠고 엄마에게까지 들키지 않으려 하는 영선의 다친 마음이 가슴 아픕니다.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니야. 굿모닝 엄마. 언니 일어났어? 언니 새벽같이 일어나 나가던데?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고 나갔어? 아니, 용선이 걔는 몸 바쁜 일이 있어서 밥도 안 먹고 간디야. 미리 짐 챙기라고 그런 거겠지 뭐. 사표 내고 곧바로 나오려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 영선아. 하루 종일 환청에 시달린다. 날 부르는 네 목소리에 몇 번씩 문을 열어보지만 빈 허공에 풍경 소리만 울리고 있어. 정말이지, 이 갈증과 그리움은 어디가 끝일까? 사장님 계시죠? 네. 아. 사장님, 이과장 아저씨 오셨어요. 어, 그래, 알았어. 자, 그럼 오늘 당신 손에 돈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러겠지. 당신 그 돈 기다리라고 목 빠지고 눈 빠질 뻔했죠? 아, 누가 아니려. 아이고. 이 사람 진을 다 빼놓고 이 돈을 주마요. 예. 아, 얼른 가자고. 아, 참 축하합니다 사장님. 아, 뭘? 그 조상진 사장님 자제랑 혼인 날짜 받으셨다면서요. 아, 뭔 소리야? 아, 누가 그러던데요. 조 사장님이 사장님이랑 사돈 몇 개 됐다면서 이 혼인 날짜 받았다고. 아이고 미친놈. 아, 그 조가름이 실성을 한 모양이지. 아, 혼인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한마디도 안 하는데 뭔 사돈? 여보, 왜 그래요? 아, 조상님이 그놈이 자꾸 헛소리를 해대면 나중에 주둥아리 깨매볼 테요. 아휴, 하여튼 자존심 빼면 쓰러진다니까. 이것도 반찬이냐? 반찬이 뭐 이래? 사장님이랑 같이 먹으면 이러진 않잖아요. 사장님 잡수시고 나니까 차릴 반찬이 없었어요. 아버지 입만 입이고 내 입은 입이 아니란 말이지? 반찬이 뭐가 어떻다고 반찬 투정이야? 아, 언니 눈으로 봐.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 김치에다 먹어. 언니는 남편밖에 없지. 자식은 밥을 먹든 말든 상관없지.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랑 같이 먹으면 좋잖아. 아, 왜 맨날 상을 따로 차리게 해? 아버지 얼굴 마주치기 싫으니까 그렇지. 당구장 어떻게 됐어? 다음 주에 잔금 줘야 돼. 걱정 마. 오늘 수협에서 돈 나온단다. 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든 해볼게. 당구장에서 돈 벌면 제일 먼저 아버지 돈부터 갚아.